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생이 한 일주일째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열심히 했고요. 그 친구가 이번 주말을 통해서 한번 느낀 점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같이 보고 좀 주의할 사항들 제가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 1학년 학생 이승준 우리 학생 너무 열심히 했고요. 보면은 이제 뭐 이것저것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시험 5분 전에 감독관이 설명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 이때 정말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나는 다 아니까는 대충대충. 어떤 도형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든지 채점 제외 대상,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걸 꼭 같이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판을 사포질 할 때, 우리 제일 두꺼운 거죠? 밖에 나가서 했고, 연마하고, 다시 와서, 자, 1번과 2번 사이에 선을 긋고 테이프를 붙이고 퍼티를 발랐습니다. 자, 두껍게 발라서인지 선이 잘안 보였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연습이 돼야 되겠죠. 두껍게 바르고 두껍게 안 바르고 아니라 그날 날씨에 따라서 얇게 밟아라 아니면 바탕면이 안 보이게 해라. 원래는 바탕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 한번 볼게요. 자, 다음에 말리는 동안 한번 봅시다. 다음에 말리는 동안 문자 도안. 어떤 문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여기서까지 다 하셔야 돼요. 문자 도안을 하고, 자, 사포질하고, 여기서 선생님도 걱정이 됩니다. 자, 사포질을 하기 전에 2번과 3번을 꺼야죠. 선을 긋고 그 안쪽에 사포질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포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붓으로 털어내고, 다시 3번과 4번 선을 긋고 그 안에 바인드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르고, 마르는 동안에 금방 말라요. 조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조색 색이 만들기 어려워서 라카스페이스를 먼저 바르고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직접 시험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옳다라고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원래는 이게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고 말리는 동안에 조색 색깔 넉넉하게 만들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맞죠?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색을 칠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색을 한 색깔을 먼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옆에 그라데이션을 1번, 3번, 그 다음에 5번, 2번, 4번, 6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르는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라카스페이서 조색을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라카스페이스를 바르고 말린 다음 사포질을 왜 했을까요? 예, 일단 이거는 또이 친구가 잘못 적을 수 있으니까, 자, 라카스페이스를 먼저 바르고 말린 다음에 바로 유선색을 만들고 난 다음 작업을 해야죠. 작업을 하고 1차 하고 뭐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색 그 넓은 색상 한번 바르고 마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제일 얇은 사포를 한번 싹 벗겨내고 또 한번 더 칠하고, 여기도 유성 락카 페이트 만들어서 치고 그 다음에 또 말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신나를 락카 신나를 좀더 타서 묽게 해서 한번더 말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도형을 어떻게 원하는 치수에 점을 찍습니다. 선생님 동영상에 그 답글이 올랐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 판에다가 점을 찍었다고 그 실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도형을 거기서 그리죠?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감독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시겠죠? 만약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 모노 중에 투명색을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다 문자를 한 다음에 도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도형도 치수를 정확하게 하고, 자, 영상은 뭐 제대로 뭐 치수에 좀 헷갈려서 자세가 좀더 튀어났다. 이거는 뭐 실격 위주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끝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요. 마무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실격 안 했죠. 그래서 일단은 합격할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도 주위에서 보니까, 아, 이건 틀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오류니까는 실격입니다. 오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잘될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좋은 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마음가짐을 볼게요. 자, 자격증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걸 따면 나중에 다른 자격증을 딸때 하나는 성공했으니, 다른 자격증도 이것만큼 하면 딸수 있겠다 마음을 준비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이걸 놓쳐도 뭐 사실 이 친구는 이 말은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준비한 기간이 짧아 이걸 마음속으로 할 문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이건 자기 합리화인데 그래도 이 친구는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자, 자격증 따르고 노력을 많이 해본 게 참 오랜만에 했다. 자, 어릴 때 도장한테 다니면서 단증, 전문대 오랜만에 따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떤 목표가 생겨서 노력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좋다. 아,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동기부여. 아시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연습. 이 친구는 목요일날 시험인데 하루 전날에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했어요, 사실은. 두 판을 갖다 놓고 동시에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 친구 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각했지만 가만 갈수록 내가 만약 여기서 떨어지면 투자했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날린 게 아닌가. 차라리 이 시간에 부족한 과목을 공부해서 성적을 더 이득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다. 참 멋진 친구죠.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열심히 해서 따면 좋고 안 따도 나중에 친구들 같이 따면 되는 걸로 생각했다. 합리화하지 말았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합격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봤다. 돈이 얼마죠? 7만 5천원입니다. 참 아깝습니다. 자, 처음에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선생님의 영상도 보면서 중요한 걸 잘 새겨들었다. 여러분들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동영상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 사람 스타일에 맞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요. 자, 평소였으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영상 받았을 텐데 참 애초에 이런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이번 기회로 다양한 동영상이 많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냥 시험공 비슷한 거 한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봤다. 그리고 바로 끝나면 신나게 놀 거다. 아마 지금 놀고 있겠죠? 일요일입니다. 자, 시험장을 가면서 긴장 반 호기심 반이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무엇일까? 거기 가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 천지일 텐데 감독관들이 내 작품 마음에 들어갈까? 그러게 왜 상시에 넣어서 말도 안 되는 합격도 보장할 수 없는 데다가 만약 운이 좋아서 그것도 진짜 운이 좋아서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운은 없습니다. 만약 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친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시험장은 어떨까? 색이 쉬운 거 나오나 등 긴장과 호기심이 번갈아 왔다 갔다 했다. 자, 시험을 치면서 긴장이 급격히 올라가죠. 여기서 떨어지면 난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학부모님이 같이 갔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 그냥 고생했다. 너 한 번만 두드려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눈물을 흘리면 아쉽게 실격을 당했던 것이고 아쉬울 것이고 그래도 웃으면은 후회 없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같이 실습하던 아이들은 수업을 많이 받아서 붙을게 뻔한데 나는 고작 몇 주도 아니었습니다. 예, 저희들 방과후 수업을 12월 9일인가요? 그때 했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예,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한 게 없는 데다가 마지막에 나온 적 실습 한 번 그것도 안정적인 게 아닌 시험 기회 전날 모든 과목을 펼치게 하듯 그런 불안정한 실습이었고 문자는 도용을 하지도 않고 영상으로 끝낸 그것은 합격과 불합격이 위에 한 치의 실수로 길이 갈리는 두 갈림길을 두고 서 있는 것 같다. 잘했어요. 사실 글자 쓰기도 1학기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디자인 시간에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본 거는 다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을 마치고 나니 모든 게 끝나 있는 것 같았다. 결과는 모르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이니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 한치도 알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어릴 때 항상 어른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를 두고 너 나중에 가서 보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할 거다 라고 말씀하겠다. 그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지만 맞는 말이다. 공부는 몇 시간 동안 일어나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펜만 잡고 책 보면 되니까 다음에는 절대로 상시 한 번 더 넣는 그런 시도 살지 말고 애들이랑 같이 쳐야 되겠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뭐든지 시험은 다 치면 다 되겠어요. 자, 우리 친구 마지막 각오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앞으로 건축가에서 나의 각오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공부도 점점 잘해서 내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해야겠다. 자기증도 딸 수 있는 건 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에선 뭐든 해야겠다. 예,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번 11월 12일 2000년 11월 12일 상시 부산까지 열심히 시험치고 온 우리 건축과 1학년 이땡땡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합격의 여부를 떠나서 당신은 이미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